펼치는 시간 특선 라이브. 라이브 시간이 왔구나. 자, 길고 길었던 역대급 추석 연휴의 마지막 날 개천절날 콜트쇼와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의 귓구녕을 아주 달팽이관을 간질간질하게 해드리면서 또 감동을 불러일으킬 분들을 모셨습니다. 아, 저는 지금 또 이 타임머신 탄 것 같은 그런 기분이 살짝 드는 게 우리 2000년대 초반에 우리의 MP3를 가득 채워줬던 분들이죠. MP3. 네, 그리고 저희 민요표를 채웠던 바로 오늘의 주고 왁스 타이프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왁스입니다. 안녕하세요. 왁스입니다. 아, 왁스 씨 인사해 주셨고요. 두 분 타이푼 인사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타이푼의 솔비, 타이푼의 우재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솔비 씨가 저번에 좀 다녀가셨어요, 일찍. 네, 맞아요. 다녀가서 우재 씨는 진짜 오랜만이네요. 네, 네, 너무 오랜만에 나왔는데 떨리기도 하고 기분 너무 좋습니다 지금. 어, 그래요. 네. 오늘 분위기 너무 좋아요.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네. 연휴의 마지막이라 사람들이 마음이 여유가 있어요. 오, 역시. 네. 그러니까요. 원래 타이푼이 세 분인데 지환 씨가 일본에서 지금 사업 때문에, 그죠? 네, 아~ 이제 자기 일 때문에 사업은 아니고. 사업 아니에요? 네, 네, 자기 일하러 갔어요. 개인적인 일이요? 네, 개인적인 일. 네. 타이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군요. 그런 것 같아요. 아예 안 하는 거예요? 생활력이. 네, 네. 아예 안 하는 거예요? 아니, 아니에요. 오늘만? 아니, 멤버는 있는데 이번 이제 신곡은 저희 둘. 그렇죠. 아, 돈이 더 되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네, 저희도 그런 거 너그럽게 또 이해해 주죠. 네. 그러면 그 잘 돼야 다 일로 오겠네. 네. 네. 우리 왁스 씨가 2년 반 만에 컬투쇼에 오셨습니다. 네. 네, 너무 오고 싶었어요. 아, 그렇죠. 네.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네, 열심히 잘 지냈습니다. 우와. 우리 타이푼이랑은 조금 어떻게 방송 같이 해보셨나요? 예전에 많이 같이 활동했었는데 네, 오랜만에 봐요 저도, 그죠? 네, 네, 오랜만에 뵙는데 저는 이제 사실 어떤 행사장 이런 데 가서 선배님 이렇게 지나가시는 거 보고 이랬어요. 서로 이제 네, 맞아요. 지나가는 것만. 네. 네. 와, 그랬구나. 아니, 김승욱 씨가 홍석천의 여자친구 왁스님 오셨습니다 하셨네요. 무슨 소리야? 아니, 왁스 씨 그 타이틀은 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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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 좀 별로죠. 아, 석천형하고 석천형하고 친하세요? 아, 워낙에 친분이 있으시고. 네, 친해서. 아, 네. 심지어 같이 나오기도 하시고 뭐 그러죠. 아, 왜 그렇게 됐어요?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됐어요. 워낙 성격이 좋으시잖아요. 그게. 발이 엄청 넓어요. 네. 예. 나중에 그게 결혼할 거라고 했다고요? 아, 이런 얘기도 좀. 언제 박 씨가 나오실 때마다 언제나 저 홍석천 씨가 언급이 좀 되셔갖고. 네. 그렇습니다. 아유, 워낙에 저 절친이시라 두 분이. 네, 완전. 네. 자, 오늘 왁스 씨는 신곡 홍보가 아니라 공연 홍보차 나오셨습니다. 아~ 네. 예, 예, 예. 연말 공연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11월 달인데 뭐 벌써 그렇게 큰 연말은 아닌데. 11월 언제예요? 11월 초네요. 한 달 남았네요. 얼마 안 남았네요. 네, 11월 4일 5일 하는데 참 연말이라기는 좀 너무 빠르기는 하지만 또 연말이 아니라고 하기에도 좀 애매한 시기. 연말에는 안 하세요? 12월에도 안 하세요? 11월에 하니까. 11월만 네. 딱 하고. 네. 아. 그렇죠. 2023년인데 데뷔가 올해로 23년 차를 맞으셨어요. 와. 00년에. 그럼 2000년에 하신 거예요? 네. 와. 그 연수랑 같이 가는 것 같아요. 그러네. 23년이면 23주년. 대단하기 쉽겠다. 네, 쉬워요. 대단하기 쉽겠다 진짜. 네. 오. 올해 초에 소극장 콘서트를 하셨네요 이미. 네, 4월에 오랜만에 소극장 공연을 했고 이제 그때 또 약속을 드렸거든요. 제가 연말에도 공연을 할 거고 앞으로는 1년에 두 번씩은 꼭 제가 공연을 하겠다라고 이제 공약을 했기 때문에 또 11월에 준비를 했습니다. 워낙에 매니아들이 많으시잖아요, 왁스 씨 팬들이, 그죠? 많은가요? 당연하죠. 노래 뭐 지금도 다 뭐 계속 사용되고 있고 명곡이 너무 많으시니까. 명곡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저작권이 괜찮을 텐데 이게. 근데 그 저작권은 저한테 있는 건 아유 아까워라. 저작권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죠? 네. 그래도 많이 들어주시고 또 공연 때 이렇게 많이 와주시면 좋죠. 그러니까 콘서트 하실 때 주로 남자 팬들이 좀 오는 편이십니까? 아니면 여자 팬들이 많으십니까? 네, 어떠실 것 같으세요? 저는 여자 팬들이 많을 것 같아요. 저도요. 난 다 있을 것 같아. 그렇죠. 그럴 것 같아. 비율이 어느 정도 맞을 것 같아. 왜? 왜 여자가 많을 거라고 생각하시죠? 노래를 여자들의 마음을 되게 많이 노래하시지 않으신가. 왁스 씨의 노래는 여자들이 좋아하는 여자의 노래. 맞아. 그런 느낌이 좀 많아. 근데 예전에는 정말 반반이셨어요. 가족 단위로 오시는 분들도 있고 친구들끼리 아니면 연인끼리 부부 뭐 되게 다양했었는데 올 봄에 4월에 공연을 했을 때 보니까 혼자 오신 남성분들이 40대 혼콘 나네 남자분들이 꼭
좀 있으셨어요. 네, 맞아요. 그 감성이 그때 이제 그렇게 여성으로 하고 올라오면서 예전에 내가 20대 초반에 뭐 어렸을 때 이제 있던 감성이 그래. 지금 또 외로움이 이렇게 쓸쓸함이 묻어오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어렸을 때 네. 오빠 노래를 누군가 불러줘서 그 기억에 이 노래 그 노래 듣고 싶어서 죄송하지만 40대 남자로서 그런 기억은 없습니다. 그랬던 기억이 없어요. 너만 없는 거 아닐까요? 근데 그 시절이 좋긴 좋았지. 막. 맞아요. 네. 와. 게스트가 있습니까? 어? 홍석천 씨가요? 석천이 형 와가지고 오빠! 만반! 아 너무 싫다! 한 적 있어요 혹시? 오신 적 있죠. 오빠를 안 부른 적 없죠 형이? 그분은 제 노래를 다 부르는 걸 좋아하세요. 발라드도 좋아하시고 빠른 노래는 무조건 올라와서 또 같이 좋아하시고 하는데 봄에는 워낙 작은 소극장이라 이제 제가 쭉 이어서 한 결로 가는 공연이라 게스트가 없었거든요. 근데 네네. 게스트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리뷰가 있어서 뭐 깜짝으로 이제 오빠 나옵니다라고 얘기는 안 하지만 서프라이즈 있긴 있어요. 있을 수도 있고 있는 게 나을까요? 뭐 모르는 척 해. 아니면 이제 혼자 여자분 가수 혼자 하시니까 남자 다른 가수가 오셔서 듀엣을 부르는 무대가 있어. 자꾸 속성이 나올 것 같아서 거의 확신되는 것 같은데. 아니요 이래저래 준비를 해보고 있어요. 어떤 게 공연에 어울리고 오신 분들이 많이 좋아하실까. 기대가 됩니다. 네. 네. 자 타이푼의 신곡 5천일 만에 나온 타이푼의 신곡입니다. 네. 왜 얼마나... 이러는 걸까? 오 맞아요. 아 역시. 그 노래 좋아. 지난번에 와서 노래 한번 이제 들려드렸어요. 예, 이게 너무 좋았어요. 그 노래. 네, 컬투쇼에서 노래 나가고. 맞아요. 네. 컬투쇼 나오자마자 이제 그 음악 사이트 있잖아요. 네. 실시간 차트에 바로 이제 또. 자, 인기 검색어에 몇 년 만에 이렇게 올라서. 4위까지 올라갔죠. 네. 컬투쇼 화력을 다시 한번 실감을 했습니다. 정말로. 저는 진짜 근데 음원 사이트를 네. 계속 보고 있었어요. 이게 분명히 올라올 거다. 컬투쇼 나오면. 주식하는 것처럼. 실시간으로 계속 올라오는데 내가 보면서 아. 맞습니다. 근데 좀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좀 달달한 곡으로 나왔어요. 그러게. 듀엣곡으로. 네네. 네. 타이푼 하면 좀 이게 신나는 댄스곡 좀 기다렸던 분이 많으시죠. 그렇죠. 타이푼 하면 좀 마이너 댄스 뭐 이런 거 좀 강렬하고 이런 거 생각하셨을 텐데. 그쵸. 저희가 이제 좀 나이도 먹었고 그리고 이렇게 뭔가 또 요즘에 또 음원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쵸. 듣는 음악. 네, 그래서 좀 설레고 달달한 음악으로 네, 들어봤어요? 되게 달달해요. 네, 아까 저기 뭐 리허설 살짝 들어봤는데 노래 엄청 좋더라고 노래. 아 그래요? 네. 네. 그분은 감사합니다. 어색하지 않으세요? 그런 음악을 하는 거 자체가? 아 저희가요? 아 그렇지는 않은 게 1집 때 2집 때도 사실 이런 노래들이 네. 앨범에 아, 수록곡이 수록이 다 돼 있었어. 저희가 그때는 1집 음반이 17곡이 수록돼. 18곡이에요. 18곡. 와, 그러니까 아니, 그때는 그렇게 많이 들어갔어. 맞아요. 맞아요. 네. 옛날에 많이 들어갔어. 꽉 차 있었어요. 거기에 노래가 많아가지고 네, 이런 음악이 익숙해요. 네. 맞아요. 그렇죠. 왜 이러는 걸까 발표하기 전에는 타이핑과 너무 어울리는 명곡을 또 리메이크했는데 바로 거북이. 거북이의 비행기. 네 아, 맞아요. 비행기 타고 가요 이거. 그건 네. 너무 어울려 둘. 비행기 노래를 딱 저희한테 이제 제안이 오자마자. 제안이 왔어. 아 그러니까 네, 다른 회사에서 네. 요거를 알아. 같이 우리랑 제작을 해줄 수 있겠느냐고 러브콜을 해주신 거예요. 아. 이 노래를 리메이크할 가수는 너네가 제일 적합하다. 타이푼이 제일 적합할 예. 것 같다. 그래서 저희한테 들어와서 사실 그 계기가 돼서 이제 신곡까지 나오게 된 것이서 굉장히 의미 있는 곡이죠. 네. 그러면 지금 이제 라이브 한 곡 해주실 건데 어떤 노래 들려주실 거예요? 저희요? 저희 먼저예요. 네, 싫어요? 좋아요? 순서 바꿔드려요? 좋아요. 그 말 나온 김에 그쵸, 그쵸. 저희가 또 추억 여행을 네. 함께 떠나시라고 비행기. 비행기. 예! 비행기를 타고 올라가 비행기 타고 와요 이거죠. 아, 자 타이푼의 버전으로 우리 거북이 비행기를 듣습니다. 자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박수 타이푼의 비행기. 자 여러분 다 같이 불러주실 거죠? 불러주실 거죠? 좋습니다. 에어플레인 산 없을 적 내 기억 속에 비행기 타고 가요. Yeah, let's go. 하늘 위로 왈왈 날아가겠죠. 어려서 꿈꾸었던 비행기 타고 기다리는 동안 아무 말도 못해요. 내 생각 말할 수 없어요. 모든 준비 다 끝났어.
곱게 차려입고 났어. 바깥 풍경마저 들뜬 기분. 때가 왔어. 하늘 위로 나르는 순간이야. 조금은 두려워도 애써 내색할 순 없어. 이번이 처음이지만 전에 자주 비행했었잖아. 친구들과 날성장이 다 이쁜 비행기로 올라타 준비된 나. 수많은 사람들 속을 지나쳐 마지막 게이트야. 나도 모르게 언제 부전하고 있어. 이럴 때 침착해 좀 자연스럽게. 하늘 위로 월월 날아가겠죠. 어려서 꿈꾸었던 비행기 타고 기다리는 동안 아무 말도 못해요. 내 생각 말할 수 없어요. 같이 비행기를 타고 가던 너 따라가고 싶어 울었던 저녁 슬쩍 내 기억 속에 소리 쳐다보지 말아요. 다른 편인데 이러지 않았나요. 나 혼자 이렇게 살아요. 느낌일까 정말 새들처럼 나는 기분. 세상 모든 것이 좀처럼 보여지겠지. 개구쟁이 다 이쁜 비행기로 드디어 출발한다. 마지막 게이트야. 나도 모르게 안절부절하고 있어. 이럴 때 침착해 좀 자연스럽게. 하늘 위로 월월 날아가겠죠. 어려서 꿈꾸었던 비행기 타고 기다리는 동안 아무 말도 못해요. 내 생각 말할 수 없어요. 거북이 버전도 아~ 좋은데 이것도 상큼한 느낌이 좀 있네. 아, 오. 아 최신도 리뉴얼된 버전. 네, 아, 좋아요, 좋아요. 신난다 역시 언제든. 잘 어울린다. 아, 네. 아 제가 또 랩을 갑자기. 네. 원래 랩은 안 하시는데 갑자기 오늘 도전하신 거예요? 아니 아니에요. 원래 랩이 있어요. 근데 원래 네. 네 랩이 있는데 그렇게 한 거예요? 아니 원래 솔비 씨가 그 랩을 잘하는데. 되게 자부심이 있거든요. 어, 랩부심이 있는데 갑자기 네. 유난히 오늘 실수를 좀 하셨네요. 네, 어. 맞아요. 그러면 지금 한번 해보세요. 아 지금요? 네. 랩만 오늘 가사 잠깐만 어디... 가사요? 제가 랩 우린 노래 아닌가요? 특별히 잘 못 외워요. 아~ 네. 근데 랩을 잘한단 말이에요? 아, 아니 제가 쳐다보지 말아요. 다음 접달 때 이러지 않았나요. 딴 데 봐요. 신경 쓰지 마요. 나 혼자 이렇게 잘 놀아요. 혼자 이렇게 잘 놀아요. 아 제가 이거 진짜 완벽하게 하고 싶었는데 아, 좀 라이브 티 좀 냈어요. 잘했어요. 아 그러네요. 아, 일부러 아. 모르실까봐 혹시 아 혹시 네. 너무 티 났어요. 아, 많이 티 났죠. 네, 네. 확실히 라이브였어요. 네. 아 귀여웠습니다. 아, 사호이님 타이푼 비행기 들으니 로마로 바로 떠나는 느낌이네요. 아 역시 돌비님 제... 의상도 왠지 웨콩 느낌이라 아, 또 그런 것 같아요. 여기 의상이 웨콩 느낌인데 을지로예요. 네. 아 진짜? 아, 진짜 유럽 을지로. 느낌인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을지로야? 네. 을지로 힙지로 힙지로 뭐 그 만든 옷이에요 뭐예요? 아니 이거 디자이너 옷이에요. 아 네. 디자이너 분이 그니까 이렇게 만든 거예요? 네 맞아요. 을지로에 을지로. 사시는 분인가 봐요 그분이. 아니 을지로 되게 멋있죠. 을지로 멋있죠. 네네. 힙지로 힙하죠. 네. 네, 솔비 씨가 입으니까 확실히 로마 느낌이 외국 느낌이 나는 것 아, 같아요. 제가 확실히 또 고향이 또 로마라 그런지 네. 로마 공주 뉘앙스가 풍기죠. 네네. 네. 계속하는 거죠 그거는. 뭐를요? 네. 아니 아니 아니. 뭐래요? 로마 공주요. 아니 저 로마 공주니까 공주라. 예예예예. 예, 예. 아 변하지가 않는 로마 시절 네. 생각을 다 잊어버렸고 거기에서 사신 지 오래되셔갖고
그래서 이제는 을지로를 헷갈려가지고 말하기 이제 예예. 그럴 수 있지. 어. 자 이번에 우리 왁스 씨가 노래를 좀 들려주실 예! 건데. 왁스 씨는 어떤 거? 콘서트 때 그 되게 명곡들이 많지만 본인 곡만 다 부르시나 아니면 다른 곡도 좀 부르시나요? 거의 제 곡들이 많으니까 이것만 해도 시간 다 갈 건데 뭐 네. 오늘은 그거 너무 많은데 빨리 하는데 라이브 잘린데 뭐 할 거예요? 뭐 어떤 거? 오늘 아 이 분위기 이어가야 될 것 같아서 오빠를 아! 예! 난다 그래도 이거 전국에 전국의, 있는 오빠들 다 일어나요 또 네, 전국의 오빠들 다 아. 본인을 부른다고 생각하시면서 예 영어로 올드브라더래 그런 정보는 왜 주는 거예요? 이 노래가 처음 나왔을 때 정말 예. 충격적이었거든요. 예. 아 그렇지. 예예. 이거 약간 번안 곡이긴 하잖아 이거. 그렇지. 갑니다. 갑니다. 오빠. 오빠. 이지은 씨, 헐 원곡 CD 튼 줄 진짜 라이브가 확인하려고 보라를 틀었는데 외모도 그대로 쉬고 아 진짜 대박이야 세월이 비켜갔나 봐요. 와야 사 하나 오 하나인가 그 오빠들 이제 아빠 되었네요. 다 아빠 됐어 지금. 아빠, 애기는 못 봐. 오빠, 저희는 사부로 가요 오빠. 오빠. 야 두시라. 차가 막혀 답답할 땐 투시컬 투쇼 밥 먹어도 배고플 땐 투시컬 투쇼 할 거 없고 심심할 때 투시컬 투쇼 투시컬 투쇼 우러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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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라라우디 야라라우디 두시 컬투쇼 오로로레 오르레 이리 오리 레이리 오리오 컬투쇼 만세 야라라우디 야라라우디 컬투쇼 열라리 두시 탈출 컬투 오라라리 호 야라라우디 오라라 야라라우디 오라라 두시 컬투쇼 열라리 텍사스 라이브 3부의 문을 엽니다. 3부. 근데 뭐 왁스 씨가 웃을 때마다 이렇게 저는 컬투에 지금 매 지금 18년째인데 꽤 많이 나오셨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그는 뵐 때마다 진짜 외모도 그대로신 것 같고 그 노래도 진짜 되게 어떻게 보면 지금 힘든 노래일 수도 있는데 되게 편안하게 부르시는 것 같아요, 왁스 씨. 아니 안 편해요. 그래요? 네, 네, 저 되게 힘들게. 아 불편하신 거예요? 불편하다기보다는 쉽게 부르고 있진 않은 거죠. 와, 근데 너무 네. 쉽게 부르시는 것 같은 느낌이어서, 되게 몸 관리라든가 이런 걸 되게 잘하시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건강 관리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네, 그런 것들. 운동도 막 하시는 거예요? 살도 전혀 안 찌셔가지고. 그래, 요가 이런 거? 운동은 네. 계속 꾸준히 하고 있죠. 웨이트랑 필라테스를 좀. 야 계속 하시네. 네. 아 그러시구나. 네. 그러시구나. 아, 왁스 씨 라이브 반응이 뜨겁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윤덕님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목소리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대학교 축제 때 오빠 하고 떼창하던 거 기억납니다라고 왔어요. 네. 이게 이때 이제 아, 제가 예 네. 아니요. 처음에 이 노래 나왔을 때가 이제. 다 하지원 씨가 부른 줄 알고. 맞아요, 맞아요. 맨 처음에 그런 에피소드 그런. 그렇죠. 2000년 말에 네, 오빠가 1집에 나왔을 때 그게 이제 어떤 기획 전략이었죠. 홍보 기획, 전략.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그러시면서 이제 왁스 씨가 나타나시고. 네. 예, 네, 예. 네. 그렇게 이제 그러다가 화장을 고치고 나온 건가요? 그렇죠. 화장을 고치고가 2집이었고요. 2집이 나온 거. 오빠가 거고. 먼저 알려졌고. 그때 그 하지원 씨에서 진짜 가수가 나였다라고 딱 바뀌었을 때 사람들은 좀 반응이 어땠나요? 사람들이 사람들의 반응이 그치 반응이 좀 그랬어요. 반응이 좀 예. 진짜 가수의 모습. 너야? 막 약간 이런 반응. 예. 저 이은미 씨께서 약간 트로트 가수 박현빈 씨 닮은 느낌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누구 얘기냐면 우재 씨를 좀 아하! 아 저요. 지금 보는 라디오에 맞아 약간 네. 게시판에 누구 닮은 꼴 지금 찾기 지금 난리가 났어요. 아 지금. 제가요. 근데 제가 최근에 감량을 한 10kg 정도 했는데 10kg 정도 감량을 하니까 피부가 좀 늘어 내려앉더라고요. 그래서 괜찮은데요? 괜찮은데. 이거 어디로 내려갔어요? 일단 어디로 내려갔어요? 아, 명절 때 가족들이 이제 엄청 놀리더라고요. 너무 많이 뺀 거 아니야? 살 좀 쪄야 되니까. 아, 막 사람 막 소위 말해서 막 야 흘러내린다. 예, 맞아요. 활동 때문에? 아,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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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 닮았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최근에는 그 아나운서. 예. 아나운서. 아나운서 태어나신 분. 요즘에 유튜브에서 좀 핫하시. 대자 들어가는데. 네, 네. 김대호. 네 맞아요. 김대호 아나운서. 아 느낌 있네요. 김대호 네, 그런 말씀도 덜어 해주시더라고요. 정확히 그 솔직히 누군지 몰라도 그냥 뭔가 뉴스 하실 것 같아요. 약간 뉴스도 하실 것 같고 느낌이 있어. 그리고 홍윤영 씨, 홍윤영 씨는 우재 씨 홍경민 씨인 줄 알았어요.라고 또 홍경민 형님을 또 갖다 대고. 아유 감사합니다. 다 잘생기신 분들만 또 말씀해 주셔가지고. 와 얼마 전에 우재 씨의 복면가왕 출연이 화제가 됐대요. 8월 27일, 9월 3일. 네네 맞습니다. 멤버들 없이 혼자 방송하는 게 처음이었어요? 네 완전 처음이었어요. 이거 혼자서 이제 방송할 일이 전혀 없는데. 긴장이 좀 됐겠다. 그래도 네. 가면 쓰고 있으니까 좀 괜찮지 않아요? 아니요 아니요 전혀 괜찮지가 않고. 솔비 씨랑 우리 지환 씨가 같이 무대 없다는 게 정말 너무 너무 힘든 일이구나. 팀들이 정말 많이 힘이 되었었구나. 그걸 또 느낀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진짜 힘들었어요. 네. 너무 잘했어요 그때. 진짜. 근데 고민해서 안 나가려 그러지 않았어요 혹시? 아니요. 안 나가려고 했어요? 그럼 누나한테 혼나잖아요. 그쵸. 아 무조건 홍보사로 나가야 된다 이거. 아니 왜냐면은 노래를 잘하니까 이 우재 너한테 딱. 진짜 필요한 방송인 것 같다 되게. 그래서 얘기를 했는데 바로 연습벌레예요. 엄청 노래 노력해가지고. 예. 네. 1라운드 탈락하면 솔비 씨가 타이푼을 강제 탈퇴시키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네. 그런 것도 용서 못하죠. 1라운드는 저도 1라운드는 통과했었으니까. 1라운드는 통과해라 그랬는데 예, 3라운드까지 올라가서. 오. 랩만 안 했으면 통과했을 거야.
저요? 네. 저 1라운드에서 랩했어요. 아, 진짜요? 네, 경고 노래 불러서. 아, 역시. 네, 그래서 통과했어요. 어, 랩도 잘하는 사람 맞았군요. 네, 한번 관심 있게 들어주세요. 네. 아, 예. 근데 오늘 라이브에서 네 노래는 왜 그랬어요? 아, 그러니까요. 제 노래 음원으로 들어보세요. 전략이에요. 음원을 전략이에요. 라이브보다는 역시 음원이 더 나가야 되니까. 판매를 올리기 위해서. 예, 예. 네. 우재 씨가 복면가왕에서 밝힌 솔비 씨 미담이 있답니다. 어, 뭐예요? 무슨 얘기예요? 이거 좀 자세하게 얘기 좀 해주세요. 아, 이게 이제 작년에 제가 힘든 일이 좀 많았는데 사실 뭐 조금 풀어보자면 아버지가 좀 아프셨어요. 그랬는데 누나가 아시는 뭐 의사분도 소개를 해주셨고. 진짜? 그리고 이게 또 어딘가 병이 있을 때 가장 중요한 게 정보더라고요. 근데 누나가 직접적으로 막 여기저기 정보를 알아와 갖고 나한테 보내주고 이런 걸로 너무 많이 도움을 줘갖고 제가 그때 진짜 와, 이 사람한테는 내가 그냥 충성을 해야겠다 정말 감동을 많이 이미지. 받았습니다. 그 자기 일처럼 가족이니까. 네, 그렇죠. 멤버는 오랫동안 했으니까. 그리고 저희 엄마도 또 암에 걸리신 적 있으셨죠. 아, 그러셨구나. 네네. 지금 완치 판정을 받았어요. 아우, 다행이다, 다행이다. 아유, 다행이다. 그래서 아유, 다행이다. 네, 감사합니다. 다행이네요. 그래서 뭔가 이게 남의 일 같지 않고 다 어떻게 해서든 좀 도움이 되고 싶더라고요. 그 마음을 누구보다 아니까. 네, 모두 다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네. 맞아요. 건강이 최고입니다. 요즘 명절 때 뭐 우리 솔비 누나한테 사과 박스 그래 뭐라도 하나 주세요. 아, 예. 아, 그 누나가 생일이 지금 명절 그 시즌에 있어요. 연휴 시즌에 있어가지고. 아, 그래? 생일 선물 겸해서 30일 토요일이었네. 네. 생일 선물 겸해서 전복 완두 전복 한 박스를 보냈는데 답이 없어요? 아니, 답이 맞아요? 아, 답이 없었나요? 네. 어, 난 답을 보냈다고 생각했는데. 고맙다고 안 갔나요? 안 왔습니다. 미안해요. 아니, 너무 그래서 마음에 안 드나 선물이 더 한 세 박스 보내야 되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아, 제가 먹튀했네요. 네, 죄송해요. 아이고. 네. 아유. 그렇게 저 보내줬는데 정이 없게 그러면. 아, 그게 아니라 다 줘요 그거. 그때. 아, 그러네요. 네. 다른 거 많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이 앞에 있는 것 때문에 빵 거요. 이거 하나씩 하나씩 그지같이 받은 거예요 우리 방청객들한테. 증정품입니다, 증정품. 아, 근데 왜 탐나지 나는? 예예예. 예, 예. 네. 자, 우리 왁스 씨 얘기 좀 해볼게요. 네. 왁스 씨가 예전에 영화 출연을 또 하셨어요. 배우 활동을도 하셨습니다. 아, 활동까지는 아니고요. 이것도 꽤 오래전 일인데. 자전차왕 네. 엄복동. 그렇지. 네. 좀 오래된 영화긴 하죠. 예. 네, 좀 꽤. 어떻게? 네, 잠깐 이제 특별 출연으로 뭐 네 했었어요. 수녀 역할로. 특별 출연으로만. 네, 네. 저렇게 지나가니까 제가 나왔다고 아무도. 그러니까 진짜 몰랐겠어 그냥 봤으면. 못하더라고요. 수녀복을 입고 있으니까 더 그럴 거예요. 네. 네, 하필이면 저. 네, 재밌는 네. 아, 그다음 작품이 이제 드라마 터치에서. 아, 그것도 까메오 홍석천 씨 이제 여자친구. 여자친구 역할로. 네. 아, 그래. 그래서 이때부터 이거 원래 친해서 이렇게 된 거야, 이때부터. 아, 그래서 친해서. 그런 소문이 돈 거야. 아, 그래서. 아, 네. 그렇지. 이게 푼수 디자이너 여자친구로 이제 깜짝 출연을 잠깐 했었는데 재밌더라고요. 안 하던 거 하니까. 네. 새로운 거에 도전하는 것도 좋아하다. 연기 보니까. 재밌죠? 네, 재밌어요. 하다 보면. 네. 한번 해 보신 거 어때요, 연기? 관심 있으시면. 글쎄요, 근데 제 전공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재미있어서 잠깐 한 거는 이제 재미로 하겠는데 이거를 본업으로 하게 되면은 진짜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네. 아, 그러니까 뮤지컬도 하신 적이 있고. 네, 뮤지컬은 화장을 고치고라고 제 노래로 만하는 이제 축구박스 뮤지컬인데. 야, 본인이 주인공으로 그러면. 네, 야, 했었죠. 예전에 그것도 2008년이었어. 꽤 오래됐죠. 그것도 다시 하면 너무 좋겠다. 자, 이제 우리 타이푼의 노래를 한 곡 라이브로 듣겠습니다. 어떤 노래를 들을까요? 타이푼 노래 들려주나요 이제? 왜냐면 거기 가셔서 얘기해 주시면 돼요. 혹시 또 가사 틀리실까봐. 예. 이번에는 랩이 있나요, 솔비 씨? 혹시 모르면 저희가 이번에 랩이 없어요. 없대요. 예, 랩 없답니다. 여러분 안심하세요. 솔비의 랩이 없답니다. 불안하지 마시고요. 네. 자, 어떤 곡인지 소개해 주시고. 네, 이번 노래는 저희가 2008년도에 냈던 그 2007년도 2집. 2007년도. 맞아요. 2007년도 2집의 타이틀곡이었던 네. 그대만 들려드릴게요. 야, 박수 쳐. 아, 그렇지. 아.
너는 웃어 round round keep no r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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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und round한 번도 생각조차 한 적 없었어 그때도 나 떠날 수 있단 사실을 사랑했어 그댈 잡고 싶은 마음뿐이지만 그럴 용기조차 내게 남아있지 않나 봐 그대 그대만 추억하고 그대만 기다리는 바보 같은 내가 그댈 더 힘들게 했던 거라면 사랑의 예전처럼 다시 또 돌아올 수 없는 운명이었다면 떠나갈 오! 수 있게 그댈 잊어줘야 해 사랑을 말하는 순간 난 너에게 빠졌어 난 너에게 미쳤어 아무것도 아무런 말도 너밖에 몰랐어 세상에 너와 나만이 주인공이었어 다 이전에 함께했던 우리 약속을 행복했던 그 많은 우리 추억을 사랑했어 그댈 잡고 싶은 마음뿐이지만 그 용기조차 내게 남아있지 않나 봐 그대만 사랑하고 그대만 기억하고 그대만 추억하고 그대만 기다리는 바보 같은 내가 그댈 더 힘들게 했던 거라면 사랑의 예전처럼 다시 또 돌아갈 수 수하고 기본 한 잔 좀 주세요. 야. 아 여기 너무 나이트클럽이네. 아 이거 신나네. 야 진짜 나이트클럽 온 것 같아 느낌이. 네. 아, 역시 노래 한 곡으로 이렇게 분위기가 확 바뀌네. 아, 저희도 진짜 오랜만에 불러보는데.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솔비 가수였어요. 예. 대단해요. 랩 안 하면 되네. 너무 멋있네. 어, 오늘 너무 좋은데요 컨디션? 아 괜찮아요. 어디 행사 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좀 잡아주세요. 예, 잡아주세요. 질러주시니 오늘 좀 질러주니까. 자, 행사 문의 컬투쇼로 주세요. 자 김종목 씨 솔비님이 역시 가수였어. 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가수에게 가수였다고. 네 계속 확인하세요. 네. 김명님도 나랑 같은 생각이네. 아싸 나이트 감성 좋구먼요. 어 그래서 그때가 좋았어요 그죠. 맞아요. 네. 낭만 있죠. 아 어, 그때 나이트. 어 다시 부활했으면 좋겠다. 이제 예. 그래야 우리 일 많아지지. 어 반부대 반부대. 아 없어. 전국에 그죠. 호박 나이트. 아 그죠. 장세정 씨. 음악은 신나는데 우재님 목소리만 나오면 슬퍼지는 건 왜 그럴까? 아 이게 노래가 제 부분은 발라드예요. 어. 왜냐면은 이제 또 솔비 씨 네. 부분에서 더 화끈하게 분위기 반전하기 위해서 그렇지. 제 부분은 또 발라드. 맞아요. 그때 또 근데 우재 씨 목소리가 좀 슬프긴 해요. 아, 무슨 노래를 불러도 슬프게 부르는 사람이 있어. 아 그렇지 않아요. 이건 우리 이번에 신곡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건 꽤 발랄합니다. 어 그쵸 맞아요. 그렇죠. 달달하죠. 네. 네. 솔비 씨가 최근에 소개팅 때문에 많이 분노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거는 무슨 얘기일까요? 아, 그거... 그랬어요. 네. 아 근데 이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게 이제 전화가 왔어요. 아 그분 쪽에서? 네네. 아, 하지 말라고? 아 진짜예요? 아, 저기 언급을 자기 얘기 잘 얘기해달래? 아니 아니요 이제 그 얘기를 했다고 이제 기사랑 그거 봤다고. 오.
그래서 또 자연스럽게 또 연락이 됐네요. 어, 그러면 지금 잘 되고 있는 거야? 어, 잘 되고 있는 거야? 아니야, 그 뭐 그런 건 아닌데 예. 네. 계속 이제 계속 소개팅 계속 해야죠. 아, 소개팅을 계속 한다고요? 네, 네. 아, 소개팅을 계속 하신다고요? 아, 다른 분하고 소개팅을 한다고요? 아. 네. 아니 근데 지금 내용을 모르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 그래요? 네, 대충이라도 좀 해. 아, 제가 소개팅을 두 번 했는데요. 한 번은 다이어트 약을 선물해주고 두 번은 이제 두 번째는 호박즙을 보내줬어요. 한 분이? 아니요, 두 명이. 아, 두 명이? 다른 사람이? 만나고 나니까? 네네. 네, 네. 그래서 아이고. 좀 상처를 받았었는데 네. 아... 네, 지금은 뭐 괜찮아요. 자연스러워요. 아, 그분들이 뭐 그런데 뭐 약을 관련된 무슨 분들이고 그러신 거예요? 아니에요. 아, 사서 보내준 거예요. 아, 그냥 네. 사서까지? 아, 사서 집으로 선물 배달해줬어요. 네. 아니, 맛있는 것도 아니고? 네. 아, 근데 뭐 감사하게 잘 먹었고. 네. 그러면 그 저한테 그 보내주신 그 호박즙이 아니에요? 그... 아, 뭐야, 또 보내주신 호박즙이 왔어요? 아니, 자. 오빠 제발 그러지 마세요. 아, 스티커 잘하게 제발. 스티커 커터칼로 잘 띄워가지고 이렇게. 안 돼요, 안 돼요. 아니, 그분 아니에요. 아니, 맛있어갖고 네. 하는 얘기 하나. 네네네. 이렇게 평생 증정을만 받으세요. 예, 예, 예. 오늘도 증정 받았잖아요. 네. 땅콩 증정. 예, 예. 아. 네. 어쨌든 뭐, 네, 잘 마무리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게 마무리예요. 올해 이제 솔비 씨 계획은 계속 소개팅을 할 계획이다. 어, 저는 이제 예, 우선. 예, 예, 예. 우선. 알겠습니다. 아, 집에 나중에 상품 이만큼 쌓여 있는 거 아니야? 아, 쏠쏠하더라고요. 자, 왁스 씨의 라이브 한 곡을 들을 텐데. 와우. 개인적으로 참 왁스 씨 노래 중에 이 노래를 제일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자, 화장을 고치고 라이브. 23년째 화장을 고치고 계신. 예. 언제쯤 화장이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어요. 진짜 명곡이에요. 그렇죠. 이거 저기 뭐야 딱 초반에 뮤직비디오도 아직도 기억나고 건주가 딱 나올 네. 때 그냥 끝나 이거는. 네. 아이고 우리 채팅도 많이 급한가 봐. 시간 없어서 라이브 가야 됩니다. 그런데 시간 버퍼퍼 빨리 라이브 지금 오타가 시간 버퍼퍼 아, 그 정도예요. 빨리 해야 된대요. 박수로 저희. 찾아와 사랑만 남기고 간 너 하루가 지나 몇 해가 흘러도 아무 소식도 없는데 세월에 변해버린 날 보면 실망할까봐 오늘도 나는 설레이는 밤으로 화장을 다시 고치곤 해
너무 좋네요. 아, 조윤정 씨와 화장을 고치고 제 노래방 애창곡인데 다들 부르지 말라 그래요. 아, 이거 쉬운 노래가 아닙니다. 진짜로. 303호님 컬투쇼 실망입니다. 시간 없다고 음원 틀다니요. 오, 극찬이네요. 이윤순이 컬투쇼가 이렇게 마지막 추석 선물을 주네요. 너무 좋다. 와. 7904님 가을에는 왁스 노래죠. 왁스 명곡 다시 듣기 시작하겠습니다. 와. 이 노래 솔비 씨도 좀 노래방에서 불러보지 않으셨어요? 어, 그쵸. 저는 근데 선배님 노래 중에 황혼의 문턱 좋아해요. 아, 오, 그쵸, 그쵸. 네, 너무 좋죠. 그 가사 가사가 진짜. 너무 네. 그쵸. 그 노래 너무 좋죠. 네. 명곡이죠 완전히. 네. 황혼을 아직 많이 남겨놨잖아요, 그죠? 저는 남겨놨죠. 네. 남겨놨는데 저 친한 언니가 그걸 부르는데 너무 와닿는 거예요. 그래. 네, 진짜 정말 죽음 앞두고 딱 그런 느낌. 네, 어떤 마지막에 왜 갑자기 이렇게 만들어요 분위기를. 뭐 황혼이 그렇게까지는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늦은 건 아니에요. 예, 아, 그렇죠. 그렇죠. 근데 네. 뭔가가 되게 그러니까 뭔가 와닿았어요. 아, 뭐 언니가 그쵸. 아프다고 뭐 그러는 줄 알고 깜짝 놀랐네요. 아, 무슨 그런 건 줄 알고 언니가 아프신 뭉클해지는 잘 나이 들어가는 시기를 이제 황혼이 맞아요. 네. 되게 멋있는 가사 같아요. 그렇지. 네. 야, 멋진 라이브였고요. 광고 듣고 와서 인사 나눌게요. 광고요. 어? Here we go. 오늘 왁스 그리고 타이푼 두 팀과 함께 했었습니다. 우리 왁스 씨 오늘 어떠셨어요? 오랜만에 컬투쇼 나오셨는데. 어, 시간이 진짜 오늘도 빨리 간다는 생각이 네. 들고요. 그리고 예, 제 콘서트 얘기 한 번만 더. 아, 네, 그럼 네, 11월 첫째 주에 있는 공연에 많이 놀러 오셔서 못다한 얘기와 제 못다 들려드린 노래도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곡들 쫙 네. 모아놓고 듣고. 타이푼 우리 솔비 씨. 네, 저희 타이푼이 또 오랜만에 13년 만에 신곡 왜 이러는 걸까가 나왔는데요. 오늘 사실 원래 라이브로 들려드리려고 했는데 네네. 그 음원이 더 좋을 것 같아서 저희가 과감하게 분위기를 선택했습니다. 역시 음원 판매 강자군요. 아, 왜 이러는 걸까 들으시면서 설렘 가득한 가을 되시길 바랍니다. 네, 우재 씨도 감사합니다. 아예 너무 감사합니다. 자, 우리 상디도 고생했어요. 아유, 선수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와주신 분, 들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면서 남은 하루 최선을 다해서 충분히 행복하세요. 땡큐! 여러분 안녕! 에러.